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여러분들 국민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주식투자 오개명, 오늘 집중적으로 그 부분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은 맞고 어떤 종목은 안 맞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죠. 그럼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전망까지 곁들여서 주식투자 5개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식투자 5개명 여러분들께 말씀 오늘 쇼스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필살기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테고요. 책 장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게 얼마나 촉고집이고 강력한 필살기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됐고요. 자, 주식투자 5개명 오늘 쇼부터 그 다음에 앞전 업종 대표주들 설명 했고,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자,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지지라 하면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위에 가면 잘 밀리지 않는 그런 권역을 지지라 하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저항이라 하면 일정 부위에 가면 자꾸 이렇게 밀리는 그런 권역 있죠. 여기 저항입니다. 그러면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오른 정도의 이러한 부위들의 상황은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수익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죠? 목표치도 딱 나왔다고 이렇게 표가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음봉 크게 떨어지면, 그죠? 필살기 중에 월선 이탈 장대 음봉은 매도다, 그죠? 그러면 잘 챙기고 다시 지지권에서 반등할 때 팔았던 걸 매수, 이거를 반복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매도하고 나면 더 가면 어떡할까, 더 가면 어떡할까라는 부분과 이게 사실 더 커요. 빠지고 난 다음에 못 사놓으면 어떡할까, 못 사놓으면 어떡할까, 그런 우려들 때문에 못하는데요. 잘 그렇게 매수 매도는 분할로 하시면 되고, 그죠? 한 번에 다 던질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조정하는 그런 조정받는 과정에서 크게 밀리고 나면 나도 같이 매도 물량을 늘여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기 한번 사면 끝까지 들고 간다. 자, 그러한 부분보다 이러한 세부 기술들을 조금 더 잘 운용할 수 있으면 훨씬 그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전 방송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좀 반복도 될 수 있는데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 지진 줄 알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무너지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손절. 왜? 반등한다 해도 무너졌기 때문에, 지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면서 크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미련 없이 해야 되고, 대전제는요, 시장 상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지 수급은 지금 적당한 상황인지 그걸 잘 판단하시고 매매를 한다면 매매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했으니까 현재 시장 상황 보죠. 자, 추세와 수급이 우선이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완전 하락으로 꼬꾸라지다가 20일도 돌파하고 60일도 돌파하면서, 그죠? 베어마켓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은 어떻다? 그렇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와. 그러니까 수급과 추세적인 측면에서 추세는 완전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만 하락을 멈추고 이제 폭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래도 적당하니 반등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정도의 상황이고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니까 종목도 선택해 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장 큰 부분은 챙겨봤고요. 그럼 종목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전자 길게 놓고 한번 봅시다. 길게 놓고 보면 상승 추세 아주 좋게 가다가 지금 완전 밀려서 날라댕기는 최근에 날라댕기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거 뭐 반등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60일 인근에서 꼬꾸라지 있고 20일도 이탈을 해버리는 다시 완전 하락 추세 전환된 상황이거든요. 이 삼성전자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별로인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두 종목만 가지고 지금 설명할 텐데요. 그럼 두 종목 중에 내가 선택을 하겠다면 뭘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은요, 보시죠.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엄청난 조정 이후에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무너진 반면에 이 저항대를 120일도 돌파해버리면서 강하게 넘어가니 여기 17만 원 인근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 이전에 여기에서 사서 샀던 분 계시길래 여기 16만 원권 한 번에 못 넘어가니까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재반등할 때 여기서 팔아먹은 부분 사놓으라.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거부터 말씀드려 보면 자, 여기는 뭐다? 16만 원권. 여기는 뭐다? 그렇습니다. 저항권입니다. 여긴 저항권에서 저항권이에요. 자, 먼저 여기 부위에서 샀다는 분 계시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런 부위에. 저는 여기에 강력 추천을 합니다. 여기. 올라타고 눌림목 구간. 자, 여기 부위에 샀던 분은 여기 앞전 지지권이다 싶으니 매수를 했겠죠. 자, 그러나 잘 샀다면 여기가 저항권이니까 한번 잘 끊어 먹어라 이거죠. 수익은 잘 챙겨라 이겁니다. 왜 저항권이니까. 여기 틀어막혔던 자리, 그죠? 올라갔다 다시 밀리니까 저항받을 가능성 있고 여기 이평선의 저항권이니까. 그리고 매수매도 반복해라 했지 않습니까? 앞전에 여기 지지권 보이시죠? 여기서 양봉 나오면 사라고 미리 여기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겼고 다시 재매수. 이거 반복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 난못 샀어. 그러면 손가락 빨아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눌려주는. 오히려 닥터K가 최고 좋아하는 권역은 여기 17만 원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저항을 돌파했으니 이 이전의 저항대는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대로 바뀌어버리네요. 그러면서 추가 상승. 그러나 240일에 한번못 넘어간다. 한 번에 19만 원대에서 주춤주춤하다가 이번에는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니 21만 원도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전일은 5일 이탈하려는 2%대 조정이니까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일부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눌림목 구간인 여기 19만 원대 중반 정도로 내려오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매수하면 된다 이거죠. 왜? 저항이 돌파되고 나니까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지지로 바뀔 테니 이게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자, 저기 밀리는 자리가 저항권인지 아닌지 그러면 공부 한번 더 해보자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지 저항을 잘 간파하면요. 내가 내비게이션 주식 투자라는 도로에서 내비게이션 키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밀린 이유 닥터케이 보고 대바라면요. 여기 앞전 방송 보면 있어요.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해요. 21만 천원권 저항이다 그럽니다. 21만 천원 2천원에서 밀리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해. 그리고 이 대형 우량주가 연속적으로 며칠 올라왔습니까?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 내일도 조정받을 가능성 좀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덜렁 2, 3일 전에 사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도 못 샀다면 19만 3천 원권 정도로 눌려줄 때 이런 상황처럼 앞전에 올라올 때못 샀다면 눌려줄 때처럼 여기에서 반등 넣을 때 그죠? 그때 신규 매수로 접근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1만
2만 원대의 장도 있고요. 24만 원대의 장도 있습니다. 자, 조정을 이렇게 앞전 상황처럼 크게 이렇게 받으면 여기까지 잘 갈까요? 아니면 이전 상황보다 훨씬 조정이 폭이 각도가 자, 잘 봐요. 각도가 훨씬 그죠? 둔해지는 게 느끼시죠? 각도 잘 봐요. 각도. 꼬꾸라지는 조정 받을 때 각도. 이것도 적당하니 조정을 잘 받으면 여기 위로 갈 가능성 훨씬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지지와 저항. 셀트리온은 삼성전자에 비해 저항대를 240일 하나 제외하고 돌파하니 삼성전자보다 훨씬 나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두 종목 중에서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조정 받을 때 매수하시라. 자, 그때 기관 외국인 수급 보면, 자, 최근에 이틀은 조정권이니까 기관 외국인이 좀 던졌다면 그 이전에 매수를 연속적으로 강하게 해두르면서 돌파 시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잘 가는 겁니다. 자, 연기금도 사들어온 거 확인됐거든요. 계속 사들어옵니다. 추세, 상승 추세 완전 전환입니다. 자, 그에 비해 삼성전자 연기금 주구장창 패고 있어요.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외국인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 저항권에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꼬꾸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쳐요. 지표도 모르고, 그죠? 반도체 경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쳐. 요 렉이 아무것도 몰라. 너뭐 선택할래? 아무것도 몰라. 그냥 차트만 제목 딱 지우고 차트만 딱두개 보여줬어. 뭐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렉이는 셀트리온 선택한다 그럴 겁니다. 제가 물어봐서가 아니라. 여기 다 돌려냈네요. 여기 딱 오면 이거 매수할랍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아닙니까? 꼬꾸라졌는데 뭐 올라와도 다시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고. 그죠? 이게 강하게 올라와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돌파 이후에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 한번 볼래요? 옛날 상황을 보면 됩니다. 주식도 역사처럼요. 이전 상황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그죠? 역사에서 교훈을 찾듯이 주식의 기술적 분석도 그런 겁니다. 자, 이런데 하락 추세를 딱 돌려내고 나니까 많이 오른 것 같죠? 그죠? 많이 오른 것 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추세, 상승 추세 전환되고 나니까 이거 뭐, 그죠? 엄청 강하게 가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전망, 닥터케이는 좀 겸손하게 90% 이상 셀트리온 전망 잘 맞아요. 던져라고 난리 치는 이런 구간에서 던져라고 난리 치니까 박살이 나고요.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 원 인근 진짜 저항이니까 중요한 지지권인데 무너지면 안 된다. 던져야 된다. 던져야 된다. 안티도 많았습니다만 지나고 나면 분석이 참 확률이 높았다라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상승할 때 한번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2017년 중반부터 2018년 그죠? 초반 정도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그죠?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그죠? 1년 반 정도 조정 받았고요. 그 이후에 1년 여기 완전 무너지기 전까지를 본다면 한 1년 반. 자, 그러니까 어떻다?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한번 형성하고 나면요. 1년 반 정도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는 합니다만 이루면서 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도 그러면 어떻다? 1년 반 정도 하락했지 않습니까? 터냈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꼬꾸라진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를 못 넘어간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7월부터 1월 반이라면, 1년 반이라면, 이번 연말, 내년까지 정도는 상승 사이클에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 흐름에 봤을 때. 왜? 지나간 역사가 그렇네. 그죠?
지금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바이오가 다시 들썩들썩 하는 데는 이런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거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를까요? 모를까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낙폭 과대 엔드 이제 반등 구간 하면서 바이오주들 끌어당기는 구간이다.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보시자 이거죠. 삼성전자 물려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지금 강하게 들이댈 자리인가 아닌가 앞전 상황을 보자면 아직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삼성전자를 보자면 강하게 상승 조정 재상승 박스권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치고 왔고 그리고 지금 1년 반 이상 계속 조정받으면서 힘을 못 쓰고 있죠.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7만원권 정도로 돌려낸 이후에 관심을 가져도 가져야 그 이후에 탄력적으로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탄력있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이겁니다. 여기 구간으로 이런 데서 자꾸 들이대려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자꾸 저점에서 아주 뭐 밑바닥에서 잘 잡으려 하지 마시고 여기 부위에 물론 올라갔습니다만 나중에 한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사라고? 이럴 때 사라고요. 이럴 때. 그러면 와 여기 바닥권에 2만원대에서 끝내주기 잡았다? 자 2만 5천원이니까 3천원 올랐죠. 10한 3, 4%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오른 듯 해도 더 올라갈 게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추세를 돌리고 난 다음에 훨씬 탄력 있게 가는 게 보이십니까?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왔다리 여기는 워낙 추세를 그래도 반등해서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샀다 쳐요. 가는 척 하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다시 본전까지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케이스네. 자 1번 케이스는 여기서 저점이다 싶어서 쌍바닥 찍었네 저점이다 싶어서 올라갈 때 중장기로 가야지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이 추세 무너지고 할 때 안 던지고 나니까 그대로 원위치에 온 반면 그죠? 그럼 다시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렸죠? 근데 2번 구간에서 딱 예를 들어서 저 앞전에 저점 권역을 한 번 더 높이면서 이중 바닥 형성했네 야 여기 돌파하니까 한번 사봐야지 라고 들어갔다면 왔다 갔다 시간 짧아 걸리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여기 10%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 상승 추세를 형성한 여기 부위가 훨씬 낫다고요. 그러나 여기 직전 고점대에 있으니까 한 번에 강하게 못 가죠. 지지에서 매수 여기 직전 고점 저항일 테니까 올라가다 밀리죠. 매도 일부 그리고 여긴 또 밀렸다 하더라도 이평선들 다 밀집돼 있고 전저점 있으니까 여기 뭐다? 지지, 매수. 다 팔 필요 없고 일부 물량만 사고 팔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사고 팔고 해도 상관없고요. 이것도 뭡니까? 밀린 자리니까 매도. 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누가 말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죠? 지금은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만 이전 방송들 돌려보시면요. 여러분들 매매 이렇게 사고 팔고 했던 매매의 수익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다 올라와 있는 거 확인되니까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전 방송에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저항이 돌파되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시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 캔들 거래량 이평선 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장대 양봉 베리 굿. 크면 클수록 좋은 거는 장대 양봉일 때 거래량 크게 서는 것. 크면 좋은 거 딱 거래량 캔들에서는 그겁니다. 어머나 거래 장대 거래 평소보다 한 5배 이상 서면서 전고점 돌파하니까 어떻습니까? 추가로 강하게 가네. 여기도 전고점 돌파 강하게 장대 양봉 서면서 거래량은 그래도 조금 미진합니다만 그러니까 앞전보다는 조금 그렇죠. 추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보여드리려면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그 이후로 양호하게 더 추가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잘 챙기고 돌파 시 장대 양봉 거래량 이 부분도 매수 포인트
여러분들께 매수 포인트 관련 강의도 이어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추가 더 가죠. 이건 전고점 돌파형입니다. 삼성전자 전형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해가 하면서 돌파형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로웠던 시기는 언제다?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그런 거고요. 10만 전자 간에 만에 하다가 이제 9만 7천 찍고 무너집니다. 여기부터 벌써 좀 휘청휘청 했죠. 최근 상황에 보시면 추세 좋게 가다가 윗꼬리 달면서 이제 휘청휘청 하면서 자, 월선 이탈 장대 음봉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이라 그랬거든요. 20일 그죠? 이탈되죠. 이런 거 이탈되니까 지지가 이탈되니까 뭐로 바뀐다? 지지가 이탈되면 뭐로 바뀐다? 장의 역할로 20일 인근 가니까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돌파했어요. 돌파했으면 여기 잘 지켜야 되는데, 그죠? 못 지키고 다시 밀려버리면서 자꾸 저항받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인근은요, 여기 인근은, 아, 추세가 무너지네라는 걸, 무너지고 나니까 올라와도 자꾸 두드려 맞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매도를 어느 정도 차익실현을 하셨어야 된 겁니다. 잘 끌고 왔다 하더라도, 발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가 매도 포인트겠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봤다 하더라도, 그죠? 추세가 자꾸 흔들흔들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 추세가 무너지려는가 보다, 상승 추세, 강력한 상승 추세가 무너지려는가 보다라고 시장이 자꾸 신호를 주는데, 시그널을 주는데, 여러분들 개무시하고 그냥 들고 가면 어떻게 된다?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오는 겁니다. 자,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 TV 방송에서 이런 부위에 삼성전자 지금 던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긴,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이후로 뭐 20%씩 빠지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야, 일단 좀 줄이시고 나중에 다시 반등할 때 다시 사 넣는 전략을 쓰시더라도 자, 추세가 막 무너지고 하니까, 저점 이탈하고 하니까,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훗날을 도모하면서 조금 비중을 축소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잘못하면 돌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이러한 지지 저항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만 일단 집중하시면 돼요. 더 이상은 시간 한참 이후에 생각해야 될 내용이니까 여기만 봐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립니다. 이것만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도 부족함 없다 생각합니다. 여기 61,000원권 상당히 강한 저항대인데 일단 돌파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근 가니까 그죠? 그래도 지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등하고 그죠? 반등하고 한번더 무너졌는데 시장 워낙 안 좋으니까 한번더 무너지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해내죠. 그렇다면 아 여기 55,000원에서 57,000원권은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봐요. 여기 뭐다? 지지권이네. 그죠? 여기 55,000원에서 57,000원권은 아, 강력한 그래도 지지권이네.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이제 좁혀서 봅니다. 여기 지지권의 역할 인정할 만하죠. 그럼 저항권은 여기 62,000원권은 60일에 저항받는 권역입니다. 60일에 저항받는 권역이고요. 여기 65,000원권은 여기 지지하다가 팍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러면 62,000원과 65,000원은 초강력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전략을 제시하고 싶은가? 자,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중에 셀트리온에 접근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그러면 사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사넣었다가 줄였다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자면요. 치포 때문에 크게 밀렸던 58,000원권 여기는 지켜내는 게 좋습니다. 58,000원권이 무너지면요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가 더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도 물론 지지권이 있습니다만 과연 시장이 그래도 웬만한데 여기 밑으로까지 밀릴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 듭니다만 그러면 62,00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65,000원 갈 수 있고요. 오롯이 삼성전자를 무조건적으로 좀 사넣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58,000원권 정도에 왔을 때 그죠? 크게 안 밀리고 다시 반등할 때 추가 가능. 그리고 62,000원대 다시 이렇게 밀린다 싶으면 여기서 추가했던 물량 여기서 일부 매도 가능.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지지와 저항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팔고 가능. 그렇죠? 그런데 58,000원에 샀는데 크게 음봉으로 막 떨어지죠. 그럼 그 물량만큼은 줄이는 것도 그죠? 하나의 전략이고 큰 낙폭 없으니 여기 밑에 깨질 때까지는 좀 더 버텨볼 거야 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밑으로 깨기에는 그죠?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쉽진 않아요. 달리기 있게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최악의 경우에도 여기 정도 박스권은 좀 이루지 않을까. 시장 완전 개폭락 말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65,000원권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 레벨업 다음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때 수급은 어떻게 돼야 된다? 열나 팔고 있는 연기금도 야 이제는 삼성전자 좀 사볼까 하면서 좀 사들어오는 거 보이고요. 자 외국인도 좀 사들어오는 게 보여야만 그러한 저항대 돌파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 외국인 팔고 있고 연기금 열나 팔고 있으니 시원찮다 주가는. 금융투자가 그래도 조금은 사들어오고 있으니 금융투자가 강하게 들어오고 연기금도 같이 동반 매수해주는지 여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셀트리온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투자 5개명 세부 설명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생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